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두둥 오빠가 요새 잠도 많이 못 자고 회사 일 출근하고 회사 일 보고 틈틈이 밥 시간에 간단히 식사하면서 영상 편집하고 퇴근해서도 운동하고 또 편집하고 그래서 막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래요. 제가 소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제가 한번 찍고 편집하는 걸로 해보려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오빠가 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의 똘끼와 그리고 좀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글쎄 성격이 조금 변해서 요새 좀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만나서도 좀 피곤해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오빠가 좋아했던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과한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제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오빠의 반응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지만 이번 영상은 좀 편집 실력이 떨어져도 재미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열심히 편집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따 오빠랑 같이 만나요. 짠!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를 만났습니다. 사랑해. 오빠도. 편집을 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 이날 제가 엄청 화가 났어요. 궁금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오빠가 편집할 때는 집중하고 있어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따가 집 갈 때 해야 될까요? 오늘 진짜 야심차게 아까부터 영상 찍으면서 준비해왔는데 너무 슬퍼요. 사랑해. 오빠 옷 뺏어 입고 왔어요. 아아 그래, 집중이 안 돼. What the fuck? 어머니 주세 맞아 미치면 뿌뿌뿌뿌 심심하구나. 아이고 괜찮습니다. 편집 다 됐어요. 사랑합니다. 오빠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옹알이 아니? 이제 못 일하는 거 알죠? 1번은 편집을 끝내고 저희 차 타고 집에 가요. 오빠 편집을 구경하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비록 오늘 데이트는 못하고 오빠 편집하는 거 구경하다가 이제 집에 가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뭐가 즐거워? 오빠 사랑해. 오빠도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 사랑이라고 아닌데요. 다다. 아닌데요. 운전하는 거 방해 안 되게만 사랑할게. 오빠 이제 얼굴 끌게. 왜요? 안 보여 앞에가. 알았어요. 운전. 오빠 얼굴은 안 보여요. 제 얼굴도 잘 안 보이겠지만 운전할 때 꺼야 된대요. 착한 척한대요. 아닌데. 운전하는데 조심해야지. 애교 있는 척한대요. 아니에요. 착한 척한대요. 아니에요. 오빠 호연이 오빠. 오빠는 나 연애 초에 나 좋아한 이유가 뭐야? 네, 좋아하게 된 이유? 네. 태어나서 혜연이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말고. 그거 말고? 어. 그럼 태어나서 혜연이처럼 착한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말고. 그거 말고? 응. 안녕하세요. 저는 짝사랑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호연이 오빠 기분 좋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연이 오빠가 영상 편집하느라 바빠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애정 표현했을 때 과한 애정 표현을 했을 때 호연이 오빠의 반응은 뭐 관치.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데이트할 때 했었어야지. 그런데 오빠가 어제 새벽 2시에 잤다고 해서 빨리 요번 주 콘텐츠를 내가 대신 만들어야겠다 했어요. 그러면 저의 짝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제가 원래 이렇게 애교도 많고 밝은 에너지였는데 일 시작하고 호연이 오빠가 좋아했던 모습을 좀 잊고 자꾸 오빠한테 막 행동했었던 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좀 막 나가긴 했지. 영상을 이렇게 계획해봤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뽀뽀해주세요. No, God, please, no!